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7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해 무역 2조 달러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R&D 투자를 더욱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영 자동통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지니톡 시범 서비스 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지니톡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올해 행사는 그동안 전통시장이 흘러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더욱 새로워진 미래상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 지난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. 회장단은 경제와 사회의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규제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의 양극화를 해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.